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트레자입니다. 어, 이제 또 이제 장이 끝났고, 한번 또 마지막 방송인데,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또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하루 고생하셨어요. 음? 장이 참 스펙타클 합니다. 요즘 스펙타클 하고, 또 빠지기 시작하니까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죠. 오를 뜻 하면 빠지고, 또 빠질 듯 하면 또 빠지고, 도대체 언제까지 또 빠지는지, 오를 힘이 없네. 좀 오를 때 됐는데, 꺾이니까 자꾸 짜증이 나요. 응? 어느새 6만 전자 초반까지 내려왔으니, 환장할 노리시죠.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는데, 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좀 짜증이 납니다. 어, 그래도,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담아두면 안 돼요. 병 생겨요, 병. 응? 어, 그냥 무난하게 버티고 나가야지, 절대로 여러분들 거기 굴복되거나 끌려다니면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다 어, 투자할 때 아니다 싶으면은 빨리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어려운 시장 괜히 뭐 여러분들 버틴다고 해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아니다 싶으면 빨리 도망가십시오. 도망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면 좀 요즘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사람들은 관망하세요. 관망하는 것도 뭐 그렇게 썩 나쁜 건 아니니까요. 어, 일단은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들하고 기관의 동반, 순매도에 2,400선에서 턱걸이를 마감했어요. 2,400. 턱걸이를 마감을 했고, 어, 미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3개월 만에 한 1,320원을 넘어섰습니다. 어,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에서 주요 3대 지수가 긴축 경계심에 일제히 하락을 하면서 투자 심리가 악화한 영향으로 풀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0.97포인트 정도 내려서 2402.64를 기록했는데 이날 2405.42에 출발했던 지수가 뭐 개장 직후부터 낙폭을 계속 키우는 거야. 계속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2383.76까지 하락을 합니다. 그 이후에 낙폭을 또 조금 회복하면서 2400선에서 그 안팎에서 등락을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반복을 합니다. 어 그러다가 일부 종목의 매수세가 또 유입이 되다 보니 어, 2,400선은 회복을 합니다. 400을 해가지고 이제 장을 마쳤어요. 마쳤고, 어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팔자가 지수를 끌어냅니다. 팔자 <laughs> 외인 기관들의 쌍크리 팔자. 그러다 보니까 외인들은 오늘 3,200한 48억 정도를 이제 팔았다고 하죠. 그리고 기관 애들이 한 4199억 정도를 매물을 이제 이제 쏟아낸 겁니다 이렇게 개인들이 6754억 정도를 이제 사들인 거야 어, 개미들은 사들였다 요즘은 개미들이 많이 빠지면 사요 사가지고 또 오르면 또 팔고 그런 패턴을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정도 쭉 보니 9개가 이제 하락을 했는데 9개 삼성이 한1 3 1 정도 하락을 해서 6만 500원을 기록을 하더라고 하이닉스 한1.1% 삼바도 한1.66% 정도 내렸습니다 기아만 홀로 상승하는 거야 기아만 나홀로 상승을 하더라 코스닥을 보니까 정글을 대비 한 1.67포인트 정도 올라서 780.55를 기록을 해요 775.01에 그 하락 출발했던 코스닥이 어, 장중에 769.75까지 내렸다가요 반등을 해요 또 상승으로 전환을 합니다 어, 코스닥에서도 개인홀로 491억 정도 순매수 했는데 어, 외국인하고 기관애들이 각각 47억 349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어, 코스닥 시총 상위종목 쭉 보니 2차전지 관련주가 큰 폭으로 좀 올랐어요 에코프로비엠이 자코프로가참16% 에코 가까이 올랐어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이 4.7 LNf 2.78 이렇게 올랐다는 거죠. 어, 이날 공개 매수에 성공했다고 밝힌 오스템 임플란트는 6.1% 정도 상승을 합니다. 어, 서울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 대비 18.2원 정도 급등해서 1,323원에 이제 거래를 마쳤고 원달러 환율이 1,320원을 상회한 것은 어, 지난해 12월 7일 이후 처음입니다. 어, 지난주 미국의 1월 개인 소비 지출 PC 물가 쇼크에 따른 인플레이션하고 긴축 우려가 재정화되어, 그러다 니까 위험 서로 심리가 이제 후퇴를 합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한 10원 이상 급등을 하면은 외국인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이제 출회가 됩니다. 어, 그러다 보면 증시 하방 압력을 높였다. 그리고 증시 하방 압력을 높였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 같고, 어,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보니까 주요 3대 지수가 이제 예상을 웃도는 그 물가 지표 발표에 어~ 일제히 하락을 하는 거야. 어~ 뉴욕 증권거래소 보니까 다우 지수가 전날보다 일점공이 퍼센트 하락을 해서 삼만 이천팔백십육점구이에 거래 마쳤고 S&P도 한 일점공오 그리고 S&P 일점공오퍼센트 정도 일점육구퍼 빠졌네. 그리고 나스닥이 좀만 일점공오고 아, 더 각각 헷갈리냐거든. 일점오 빠지고 나스닥이 한 일점육구퍼 정도 빠졌네요. 그니까 그, 미국의 상무부에 따르니까 변동성이 큰, 이 변동성이 큰 에너지, 그리고 식료품을 제외하면요, 어, 1월 PC 그 가격 지수가 전월 대비해서 0.6% 정도 상승했고, 전년 동월 대비 4.7%나 이제 상승을 해가지고, 시장 예상치를 이제 뛰어넘었습니다. 어,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세는 소폭 오르네요. 보니까 오후 되니까 비트코인이 한1.15% 올라서 23,446달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한2.3% 올라서 1,637달러 정도 기록을 하고 있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음, 유럽은 아주 좋아요. 장은. 유럽 장은 지금 뭐 해도 나름대로 상승의 힘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유럽 오늘. 영국이 한0.81%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프랑스도 한1.62% 정도 현재 좋은 흐름 보이고 있어요. 어, 독일도 한1.53% 정도 오르고 있다. 뭐이 정도면 상당히 양호하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유럽은 아주 신나게 잘 흘러가고 있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 필바는 어, 여러분 날씨 토요일 날안 좋았죠. 새벽에 1.88 빠졌는데 오늘은 과연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저는 좀 오를 것 같아요. 좀 많이 빠졌거든. 제가볼 때는 잘하면 또한이 3천 인근으로 다시 회복하지 않겠나 3천 인근으로 어, 그렇게 한번 추정을 해 봅니다 어 그리고 지금 보니까 환율 보니까 달러는 1,322원이에요 소폭 올랐어요 지금 달러 다시 쫙또 올라가고 있고 달러에 보는 136.45엔 유가는 지금 출렁출렁거리는데 아, 76.32달러 소폭 올랐습니다 일본 에화 970.24원 유로화는 1,396.69원 어, 중국 예나 189.66원입니다. 소폭 상승 희발루 1579.99원 소폭 상승 국제 금값 1817.1달러 하락 어, 국내 금값도 76962.74원 소폭 상승 어, 금값도 왔다리갔다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 1 0년물 국채 금리는 3.9570이네요. 3.9570 지금 보니까 아, 아직까지는 높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직도 높고. 음, 선물도 흐름이 좋아요. 선물도 지금 다우지수가 한0.43% 정도 좀 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또 올라가요. 여기 S&P도 한0.54% 정도 오르고 있고 어, 나스닥 0.66 그리고 러셀이 한0.52% 정도 어, 서포 좀 오르고 있습니다. 유럽은 더 좋아요. 독일은 1.2, 프랑스 1.18, 영국 0.3, 유로 1.6, 이탈리아 1.46그래가지고 유럽도 아주 상승의 힘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상승력 좋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우리 삼성전자는 6만 500원 6만 500원으로 해서 1.3% 빠졌습니다 야나 이렇게까지 빠지겠나 다들 걱정했겠죠 저는 어제 그랬잖아요 빠진다고 음, 1천원 정도 빠질 거라고 했는데 그래도 잘 버텨 준 겁니다 어, 내일은 다시 또 슈팅 할것 같아 <laughs> 한 천원 정도 오르지 않겠나 기회부터. 6만 1,500원까지 한번 가지 않겠나 여기서 놓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강한 슈팅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어, 우선주도 마찬가지인데 53,600까지 많이 빠졌어요. 이 55,500원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내일은 한 54,5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54,500원에서 한 55,500원까지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어, 올라갈 것 같아요. 어, 그동안 좀 많이 빠졌고 다시 또 올라가고 뭐 왔다갔다 합니다. 어? 왔다 갔다요. 외인들이 오늘 좀 파서 그렇지. 또 내일 또 사기 시작하면은 다시 또 올라가요. 지금 삼성자 사기 장기 좋은 시기야. 지금 오만전자 초반은 땡큐라고. 땡큐인데, 사람들이 지금 다들, 어, 실망이 많이 하고 있지. 계속 이게 질질 끄니까. 옆 동네 뭐 전기 섹터나 이런데 뭐 2차 전지 관련되는 막 지금 시원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삼성은 왜 이렇게 비리비리한지, 어? 이걸 보면 막 그러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laughs>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야. 비교하면은 지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비교할 필요 없고 내갈길 가면 돼요. 응? 내갈길 가면 되는 거니까 절대로 남의 떡커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거 불어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알겠죠? 어, 참 우리가 모을 거는 삼성도 열심히 모으면 돼. 모아 가지고 나중에 제대로 된 스위치를 하세요. 지금 단기간 내는 좀 재미 없으니까 그 점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편히 주무시고,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굿나잇!